안녕하세요. 필라티비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먼저 좀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 3룸 대형 평수로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양주백석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초, 중, 고등학교도 바로 인접을 했고요. 인근에 마트, 뭐, 병원, 은행, 학원, 편의시설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현장이고요. 요즘에도 또 이제 주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인근의 도로들도 확장을 하시거나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장도요, 서울처럼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여기는 각 세대당 주차도 2대씩은 넉넉하게 될수 있는 그런 입지 현장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소개해드린 집은요, 건축주분께서 정말 금액을 많이 인하를 하셨어요.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은 영상에 올려주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3룸 구조, 대형 구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면부에요. 검은색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중문을 시공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느낌 있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양대형 스윙도어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좌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좌측은 이렇게 키큰장으로 해서 3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도 또 하부 띄움 시공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하부 띄움 시공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 매신 신발들 넉넉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는요, 이렇게 다 줄눈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폴리싱 처리 다 해놓으신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준비가 3칸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템바보드를 해서 이렇게 벽면 처리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를 주시는 그런 전실 공간이다. 그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내부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그런 현장이고요. 거실을요, 이렇게 앵글을 잡아드리면 중간에 가대를 세우셨어요. 느낌 있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벽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벽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앵글을 잡아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상당히 거실 폭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넓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여기다가 알파룸처럼 이용을 하셔서 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느낌 자체는요, 상당히 화이트톤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실 폭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거실 폭은요, 여기 끝에부터 끝까지 거실 폭은요, 5,900에 나와요. 거의 6m가 넘는, 6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은 대형, 이렇게 삼면창과 이렇게 또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집은, 그리고 동양집입니다. 남동양집이기 때문에 햇빛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침 일찍 해가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트월 쪽을 보면요, 밑에 우드톤에 템바보드를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위에도 보드 형식으로 해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대형 TV 벽걸이를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넓게 시야가 상당히 탁 트인 구조로 해서 벽체 구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 한번 돌려서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는요, 정말 위에다가 놓으실 수 있는 상판 구성을 상당히 넓게 해놓으셨어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위에는요, 화이트톤에 템바보드로 느낌 있게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밑에도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이 앞쪽에다가 식탁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4인용 정도 식탁을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쪽에 보시면요, 상판 자체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일부로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 앞쪽에 식탁 놓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요리하실 수 있는 그런 주방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요. 무선 충전기 셋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요, 화이트 톤이라 블랙과 화이트 조화가 상당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수직장을 준비를 해드렸죠. 광파 오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상부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형 후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좌우 공간 폭도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상부장도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넓게 밑에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수납 공간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팍틴 구조로 주방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환기창 이렇게 넓게 와이드로 뽑아 놓으셨고요. 사각대형 싱크볼 오픈형 수정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일에 이 상부 쿡탑이 좀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가스레인지를 바꾸셔서 이용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옆쪽으로 동선 좋게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환기창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요, 이렇게 크게 넓게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단자 시공도 되어 있네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워시타워 올리시면 되겠죠. 세탁기 건조기 널찍널찍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시스템 수납장을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다가 생활 도구, 가전 도구들, 집안 도구들 이렇게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부분 설명은 도와드렸고요. 이제 차근히 주방 안방부터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들어가시는 진입부에 이렇게 텐바보드로 해서 또 마감 처리 해주셨는데 정말 느낌이 좋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어떤 액자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게 액자 거리도 또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의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창이 준비되어 있죠. 바닥은요, 또 우드톤에 이렇게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죠.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여기는 좌우 폭은 37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폭은요, 잡아드리면 여기는 3400이 나와요.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형 침대 갖다 놓으시고 이용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방은 온전하게 침대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대형 시스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드레스룸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요, 환기창 준비가 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스템장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안의 옷들 다 수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일 이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면 이쪽에다가 길게 곱박이장 시공을 해 놓으시면, 환기창도 있으니까요, 곰팡이 걱정 없이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집안에 웬만한 옷들은 다 수납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시스템장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안에 들어가셔서 부부욕실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은요,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형 유리 거울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젠달 선반 세면기 안경이 준비되어 있고요. 벽체하고 바닥도 이렇게 이런 약간 그 블랙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바닥도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거든요.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샤워 파티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드겐 방지 다 되시겠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일반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넉넉한 공간에서 샤워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실 건너가서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아, 여기는 안방 나오자마자 바로 두 번째 침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이요,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두 번째 침실이고요. 들어가는 폭 한번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3,990, 거의 4m예요. 그냥 4m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3,100. 넉넉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이 둘이 쌍둥이 갖다 키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침대, 책상, 뒷벌장 넉넉하게 다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나머지 공간은요, 이제 메인 욕실 부분과 그다음에 이쪽에 세 번째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메인 욕실은요, 전면부에 이렇게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 파티션도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는 환기창은 없고요, 환기구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환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캠핑장 걸로.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젠달 선반하고, 네, 그 다음에 세면기 안방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밑에 미끄럼 방수 스타일 다 준비되어 있죠. 줄눈식 거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여기는 이제 통합 샤워기, 세바라기 수전과 일반 수전 다 준비되어 있고, 손에터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포인트 벽지 쓰셨고요. 밑에는 한스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는 폭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요, 여기는 3,7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좌우 폭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 여기는 2,930, 여기도 3m 정도 나오죠. 넉넉해요. 네, 여기도 침대, 책상, 뒷벌장 넉넉하게 들어간다. 창도 이렇게 통창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1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밑에도 느낌 있게 템버보드로 포인트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보시면 이쪽에 별도의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드레스룸으로 또 준비가 되는데 이 공간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아이 옷 충분히 다 수납하고 남을 정도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치 안내를 좀 도와드렸어요. 거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요, 한계동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현장인데요. 건축주 분께서 정말 많이 가격을 인하를 하셨어요. 진짜 많이 인하하셨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요, 바로 문의 주셔서 좋은 집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또 영상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